똑같이 이렇게 제목은 다할 테니까 그렇게 일단 하고 계시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문자에서 보내줬던 것처럼, 3시간씩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은 8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할 것이고, 7시 50분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링크 보내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안 들어보는 친구들은 뭐야? 자, 한번 봐, 얘들아. 뭘좀 한번 보냐면, 11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11쪽 볼게요. 자, 11쪽 보시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 그 성질에 있어서, 이제 먼저 주어지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A하고 B가 미시고, 그 다음에 N하고 N이 지수인데, 밑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얘들아? A는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M하고 N은 E 이상의 정수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지.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이제 되느냐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뭐, 3제곱근 2.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얘는 2에 얘가 뭐니까 3분의 1제곱. 이런 식의 분수 형태. 즉, 얘가 유리수. 지수가 되기 때문에 유리수 지수에서는 우리가 밑을 뭐인 것만 사용을 한다? 양수인 것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인데 보면 이런 내용이야. 쭉 한번 볼게. 1번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n루트 a하고 n루트 b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하나로 묶어서 a, b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너희들 뭐 루트 2하고 루트 3 있었지. 어떻게 했지? 루트 6 했었잖아. 똑같아. 동일하게 세제곱근 2 있고 세제곱근 만약에 3이 있다.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의 성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곱하기도 되니까 당연히 나누기도 되겠지. 즉 n제곱근 b하고 n제곱근 a라는 거는 n제곱근 b분의 a. 이렇게 뭐할수 있다? 쓸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 성질, 자, 두 번째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세 번째는 n제곱근 a의 m제곱을 n제곱근 a의 m제곱하고 뭐하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세 번째고요. 네 번째, m제곱근 m 제곱근 A. 얘는, 흔히, N 곱하기 N의 제곱근 A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줄게. 뭐, 세제곱근, 그 다음에 루트 A. 얘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렇게 보면 돼. N은 A가 뚫고 나가려면 얘를 하나 뚫어야 되고, 또 얘를 뚫어야 되잖아. 그게 뭐냐면, 이만큼이 세제곱근에 대해서 a의 2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다시 얘는 a의 2분의 1에 3이 있으니까 3분의 1, 즉 a의 6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얘가 2고 얘가 지금 3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개를 곱한 거, 자, 6.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6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할수 있다? 계산해 줄수 있다. 라는 얘기가 4번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야. 자, 6제곱근 만약에 4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6제곱근 4는 2에 또 제곱이 되지? 그럼 얘하고 얘를 약분해서 3으로 할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2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약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약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NP제곱은 A의 MP 이런 얘기야. 그러면 PP 뭐 한다? 이렇게 없애고 A의 N제곱은 M제곱 이렇게 뭐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11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성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 즉 밑이 양수라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이러한 계산을 모두 다뭐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뭐 기본적인 조금 내용을 설명을 좀 했고요. 이제 넘어와서 문제를 좀 풀면서 쌤이 좀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3쪽에 있는 발전 문제 3번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조금 우리가 지수에 대한 조금 이해가 생겼을 때 선생님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넘어와서 14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14쪽에 보면은 14쪽이 1번이 이런 문제네. 2-1번. 다음을 간단히 한번 계산해봐라. 되어있고, 자, 루트 6제곱근 a 분의 3제곱근 a 곱하기, 자, 3제곱근에 대해서 루트 a 분의 4제곱근 a. 자, 이렇게 보자. 자, 얘를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그냥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A가 뚫고 나가려면 6이 있고 2가 있잖아. 그러면 이 밑에 거는 A의 12제곱분의 1.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잘안 보이더라고, 빨간색에. 조금 A의 12제곱분의 1 분의 얘는 3, 2 A의 6제곱분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얘는 2, 3은 A의 6분의 1제곱 분의 얘는 A의 3, 4, 1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났더니 뭐 이렇게 1분 이렇게 됐겠죠? 약분이 되어져서 답은 얼마?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4제곱근 27의 4제곱 플러스 9의 11제곱분의 27의 10제곱 플러스 9의 10제곱. 자, 얘를 한번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볼게요. 일단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자, 4제곱은 이렇게 하고, 27은 뭐지, 얘들아? 3의 3제곱이죠. 그럼 3의 3제곱이 4제곱이니까 3의 뭐가 되겠어? 12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9의 11제곱은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의 11제곱이니까 3의 22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3의 3제곱의 10제곱이니까 3의 30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의 10제곱이니까 3의 20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뭐할수 있어? 볼 수가 있겠네. 일단 지금 뭐한 거냐면은 그냥 여기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미시 3이 되게끔 정리만 그냥 뭐 해준 거야? 해준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얘를 자 4제곱이 냅두고 지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어떤 계산에 효율적이냐? 곱하기 효율적이 이렇게 해요. 자 3에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에요. 그러면 3의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수 계산에서 얘처럼 더하기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볼게요. 3의 뭐 3제곱 더하기 3의 3제곱 이런 거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3의 3제곱 더하기 3의 3제곱은 3의 3제곱이 2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아 3의 3제곱이 2개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3의 5제곱 더하기 3의 8제곱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걸 굳이 한다면 3의 5제곱이 3의 8제곱이지. 그러면 3의 5제곱이 3의 8제곱보다 뭐합니까? 더 작은 수죠. 그럼 우리는 얘를 3의 5제곱으로 뭐 할 수 있어? 묶어내볼 수가 있겠지. 묶어내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니? 1이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의 3제곱 이렇게 되겠지. 즉 얘는 얘하고 같다 라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치? 자 이거를 조금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얘는 3의 12제곱이고 얘는 3의 뭐야? 22제곱이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냐? 3의 12제곱을 한번 묶어내보도록 할게요. 묶어내보면 얘는 당연히 1 더하기 3의 10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3의 30제곱이고 얘는 3의 20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로 뭐로 묶어낼 수 있어? 3의 20제곱으로 묶어내면은 3의 1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1 플러스 3의 10제곱과 3의 10제곱 플러스 1은 서로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가 있겠지. 왜? 곱하기 관계니까. 됐나요? 그러고 나면은 얘는 3의 12제곱이야. 3의 얘는 몇 제곱이야? 20제곱이야. 3의 12제곱이라는 건 3의 12개 곱해져 있다는 거고 얘는 3의 20제곱은 3의 20개 곱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고 이렇게 약분하면은 3의 뭐가 되겠니? 3의 8제곱이 되겠지.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위에 분자에 있는 지수에서 분모에 있는 지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4제곱은 3의 8제곱이 돼서 얘는 3의 4분의 8 또는 이렇게 약분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얘가 약분이 된다는 건 루트가 없어진다는 뜻이야. 그게 만약에 조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면은 그냥 3의 4분의 8제곱이니까 얘가 2가 되겠지. 답은 얼마? 9.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 지수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얘네들을 먼저 27이라든지 9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뭐야? 3의 제곱들이잖아. 그치? 거듭제곱들이죠? 그래서 3으로 우리가 미시 3이 되게 표현해봤고, 얘네도 미시 3이 되게 표현해봤고, 더하기 계산일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같은 것들을 더하라는 경우 있고 다른 것들을 더하라는 경우 있는데 같은 것을 더하라는 경우는 그치 3의 3제곱이 뭐 몇 개 있다. 여기 만약에 플러스 3의 3제곱이 하나 더 있으면은 얘는 3의 3제곱이 3개니까 얘는 3의 4제곱 이 정도까지도 정리해줄 수가 있겠죠. 같은 것이 몇 개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지수가 다르면 작은 걸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 친구가 이제 뭐 약분하는데 쓰여지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가 이제 지수 계산에 조금 효율을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했었지 얘들아? 구구단이라는 걸 좀 공부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지수를 조금 우리가 암기를 조금 해놓으면 조금 편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수단이라고 그냥 굳이 한번 이름 지어볼까? 지수단.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미시 2일 때 2는 2, 2는 4, 2, 3, 3제곱은 8, 4제곱은 16, 32, 5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그럼 64, 128, 256, 512, 1024.
일단 밑이 2인 거는 10제곱까지는 조금 너희들이 암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밑이 3이야. 여기는 밑이야. 여기는 지수고. 3일 때는 3일은 3, 3, 2, 9, 3, 3, 27, 3, 4, 81, 3, 5, 243, 3, 6에 729까지, 여기까지만 조금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이 4일 때, 4는 4, 16, 64, 256, 1024,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이 5일 때는 5, 제곱이면 25, 3제곱 125, 4제곱 625까지. 자, 6일 때는 6, 제곱일 때 36, 3제곱일 때 216, 여기까지. 이 정도만 너희들이, 암기를 조금 해 놓으시면 좀 편리합니다.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왜? 243이 나오면 바로 3의 5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64다. 그 다음에 뭐 2의 6제곱? 이런 식으로. 4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2로 우리가 다시 또 바꿔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는 뭐 이렇게 굳이 해주시지 않더라도, 알아보면 편하겠네요. 125는 5의 3제곱이다. 특히 뭐 216, 6의 3제곱이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수들이니까 꼭 좀 알아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좀 계속 풀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2단위 3번 문제. 세제곱근 A, A, A. 자, 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쉬워요. 얘는 뚫고 나갈 때 일단은 얘네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는 이렇게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얘는 밖으로 나갈 때 이거 하나만 나가면 되잖아. 그치? 사실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자, 세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의 루트 A 곱하기 세제곱근에 또 여기 루트가 있잖아. 또 여기 루트가 있잖아.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이렇게 다시 나눠보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A의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2, 3은 6이니까 6분의 1제곱 될 것이고 세 번째 것 같은 경우는 2, 2, 4, 3, 12가 되겠지. 그래서 A의 1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A의 세 개를 모두 다 더해야 되니까 12분의 얘는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12분의 7제곱 A의 12분의 7제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부터는 뭐 이런 문제를 만나면 그냥 어차피 밑이 다 A잖아. A 쓰시고요.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아까 말한다는 하나만 뚫고 나가면 되니까 3분의 1제곱. 얘는 하나, 두 개니까는 6분의 1제곱. 얘는 하나, 둘, 세 개니까 12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익히 문제 2번까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발전 문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 다음 주 화요일 날 선생님이 그때 쭉 한번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자, 15 쪽에 이제 보면은 지수의 확장이라고 그래가지고 15, 16, 17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5, 16, 17은 이제 너희들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것만 조금 기억하면 돼.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지수가 자, 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지수가 있잖아. 이 지수가 잘 들어봐. 자연수나 정수일 때 자연수나 정수일 때는 이 A가 뭐가 되면 되냐? 실수면 된다는 거야.
지수가 자연수나 정수일 때는 미시 뭐면 된다? 실수이면 된다. 단 뭐만 아니면 되냐? A는 0만 아니면 됩니다. 0만 아니면 돼요. 그런데 A가 있고 자 지수가 얘가 이제 유리수 또는 무리수야. 자 이럴 때는 A가 즉 미시 뭐만 가능하냐? 그렇지. 양의 실수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양의 실수, 즉 양수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양수. 이 차이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 이제 어떤 그런 성질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라서 다시 한번 지수가 자연수거나 정수. 사실 뭐 여기서는 양의정수만 보통 사용을 하긴 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자연수 또는 양의정수. 양의정수가 뭐 자연수니까. 자, 이랬을 때는 이랬을 때 정수 미시 실수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미시 누구만 아니면 되냐? A만 아니면 된다라는 얘기야. A만 아니면. 근데 지수가 유리수나 무리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를 원할 때는 A가 뭐만 가능하다? 양수만 가능하다. 세 가지 설명했던 게 유리수 같은 경우는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제곱근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 즉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홀수지수는 상관없지만 짝수지수는 그것이 실수값이 아닌 허수값이기 때문에 사용 못해.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나 무리수일 경우에 우리는 뭐만 양수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지수하고 로그를 배운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당연히 뭐 함수니까 실수만 우리가 가지고 따질 거 아니니 그래서 미시 양수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5, 16, 17은 한번 너희 쭉 읽어보시면은 이해할 만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고요. 18쪽으로 넘어와서 문제들을 조금 선생님이 더 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18쪽에 1-1번 문제. 자, 16분의 9. 마이너스 3분의 4에 8분의 3제곱. 8분의 3제곱. 1번 문제죠? 얘는. 자, 누구부터 일단은 해결을 하는 게 좋냐면, 마이너스부터 조금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 미세 역수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미시 이렇게 분수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얘를 어차피 뭐 역수를 시켜줍니다. 어차피 뭐 주어진 수나 역수나 둘 다 분수 형태니까. 근데 이제 미시 분수가 아닐 때는 그냥 마이너스 지수를 그대로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어쨌든, 얘부터 만약에 해결을 좀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9분의 16에 대해서 3분의 4에 대해서 8분의 3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마이너스로 역수시켜준 거지. 그러고 났더니 3 약분되고 얘 약분돼서 얘는 뭐가 2가 되겠네. 즉 2분의 1제곱이 되겠지. 자 얘들아 이제 얘는 뭐 많이 나오니까 무언가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2제곱근 A라는 거잖아. 그치? 2제곱근 A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루트 A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미시 분모가 2야. 지수의 미시 아니고 분모의 지수의 분모가 2야. 그러면 걔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냥 루트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A의 2분의 3제곱이면 얘는
이 자체가 루트를 말하는 거고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a의 세제곱은 참고적으로 a 루트 a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내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분모가 2다, 지수의 분모가. 그러면 얘는 그냥 루트 값이다. 루트 값이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루트 16, 아니, 9분의 16이니까 얘는 3분의 4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2번 갑니다. 자, 9에 루트 6분의 1 곱하기 3에 루트 3분의 2에 루트 3. 자, 얘는 일단 봐봐. 얘가 9고 얘가 3이잖아. 지수 계산은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 밑을 통일해 주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쵸? 자, 밑을 통일해 준다는 건 뭐냐면은 9는 3의 제곱이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얘들아. 얘는 지금 루트 6이고 얘는 루트 3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곱하기는 뭐라 그랬어 얘들아? 지수끼리 합이라 그랬지. 그럼 지수끼리 합이면 당연히 얘하고 이거의 분모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 정도로 해줄 수가 있을까? 루트 6하고 2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잖아. 그러면 약분하고 약분하면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2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다시 정리해보세요 선생님이. 3의 루트 3분의 2 곱하기 3의 루트 3분의 2의 루트 3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뭐 이거 루트 3. 근데 얘부터 귀찮아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3에 똑같은 것이 몇 개 있니? 두 개 있잖아. 그러면 항상 뭐 아무리 복잡해도 얘랑 곱하는 거잖아. 곱하면은 3에 지수끼리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은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고 이거에 루트 3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러고 나면 루트 3 루트 3 몇 번 되니까 3에 2루트 2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2번처럼 지수가 이렇게 무리수인 거는 그냥 무리수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려는 거지 실제 루트가 이 계산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3번 문제 볼게요. 9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8에 3분의 1제곱 나누기 루트 81에 마이너스 3제곱. 자, 이거 한번 보자. 이거 한번 보면 얘부터 한번 볼까, 얘부터? 자, 얘는 뭐가 되겠니?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면은 3의 제곱 얘가 3의 제곱 얘하고 얘하고 뭐하는데? 곱하면 되잖아.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먼저 해결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아예 주어진 밑이 분수일 때는 이거 어차피 뭐 바꿔도 똑같이 분수니까 상관없잖아 별로. 근데 이제 이렇게 분수 형태가 아닐 때는 마이너스를 그냥 같이 가져가는 게 더 편해. 계산해보시면 어쨌든 얘는 3의 제곱 곱합 이거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이거 약분되니까 다시 3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얘는 뭐니? 8의 3분의 1제곱인데 8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2의 3제곱이잖아. 그럼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그냥 뭐가 돼?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시간이고 아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지수들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 계산하는 방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얘는 81에
81에 여기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81은 뭡니까? 3의 4제곱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지수단을 빨리빨리 암기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바로 보이니까. 그럼 얘는 3의 4제곱이니까 3의 4제곱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이게 없어지겠네. 결론적으로 3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즉 이 친구가 3의 마이너스 6제곱이야. 잘 봐봐요. 나누기잖아. 내가 나누기. 나누기는 니네 뭐 초등학교 생각을 해봐. 얘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가 뭐가 되지? 역수가 되지. 다시 나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합니까? 곱하기로 바꾸고 이거를 역수 만들지. 그러면은 얘를 곱하기로 바꿨어. 그럼 이거 역수 만드는 게 뭐만 바꿔주면 된다고? 지수만 바꿔주면 된다고. 지수의 부호만. 지수의 부호가 뭐 하는 거야? 역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 정리 한번 해보면은 3의 마이너스 3제곱, 3의 6제곱이니까 두 개를 먼저 곱하면은 3의 뭐가 되겠어? 3제곱이 되겠지. 왜? 지수끼리 마이너스 3과 6을 더하는 거니까 3 더하기, 아니,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3의 3제곱은 27 곱하기 2 하면은 54가 내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익숙하지 않은 계산들이기 때문에 계산법을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하면은 금방 익혀집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4제곱은 16분의 6제곱은 125 곱하기 12제곱은 자, 4. 봅시다. 얘는 이제 뭐냐면 하나하나 정리할게요, 선생님이. 얘는 5의 3제곱이야. 얘가 5의 3제곱이라고. 5의 3제곱. 그러면은 5의 천천히 해볼게. 5의 3제곱에 6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이고 얘는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일단은 5에 뭐가 돼? 3하고 6 잡고 나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 근데 5는 더 이상 할 게 있어 없어? 쓰고.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얘는 이제 2의 6분의 1이고 얘는 2잖아. 2 1제곱이니까 2. 그러면 얘는 항상 여기 분자에서 얘로 나누라는 거잖아. 나누기는 분자 지수에서 분모 지수를 뭐하라는 거야? 빼라는 얘기거든. 맞습니까? 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12 맞다 맞아. 자, 그러면 얘는 12의 6분의 1에서 2를 빼야 되잖아.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좀 쉽게 생각하려면은 얘는 2의 1제곱이라는 거는 6분의 뭐 5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아니? 정리해주면 2의 1제곱이라는 거는 2의 6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5제곱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게 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이 친구하고 이렇게 모아게 약분하려고. 그렇지. 그러면 얘는 5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2의 6분의
분의 5제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쌤이 잘못 썼네요. 미안. 여기가 지금 4가 아니고 6이야 얘들아. 조금 이상해서 다시 해줄게. 여기가 4가 아니고 6이야 문제가. 다시 할게요. 6제곱은 16이야. 6제곱 16. 다시. 는 5의 6분의 3.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12분의 2, 6분의 1제곱. 얘는 2의 6분의 4, 2의 4제곱이니까 6분의 4. 6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2의 6분의 1 곱하기 2의 6분의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남는 게 5의 2분의 1 분의 2의 2분의 1이죠. 쌤이 2분의 1은 뭐라고 얘기했니? 루트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루트 5 분의 루트 2가 되고, 우리가 이런 거 뭐 해주고 싶어요? 유리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2분의 루트 10이 주어진 문제의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답이 만약에 5의 6분의 3 5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답 쓰는 거 아니야. 답은 6이니까 6제곱은 5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문제까지 선생님이 풀어봤고요. 확인 유지하고 견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 선생님이 발전 문제 풀이를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듣고 있죠? 얼굴 보고 해야 되는데. 자, 9-1번. 상수 a에 대해서 3에 마이너스 2a 제곱 곱하기 루트 7. 얘가 2에 a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입니다. 자, 이랬을 때 324에 얘는 얼마냐 이런 얘기네. 볼게요. 일단은 이거 지금 뭔지 모르겠다, 그치? 자, 이렇게 얘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면 324의 a 제곱이잖아, 그렇지? 324는 얘들아 뭐지? 18의 제곱이죠. 결론적으로 얘는 18의 제곱의 a니까 얘는 18의 a의 뭐 제곱 이 정도로 생각해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얘는 뭐 마찬가지로 18의 2a 제곱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얘나 얘나 얘는 모두 다 똑같은 거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얘가 필요할지 얘가 필요할지 얘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 보자. 얘는 일단은 뭐 지금 보면 막막할 거야. 일단 선생님 풀이를 한번 하고 나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일단은 얘부터 조금 이렇게 갈라볼게요. 얘는 뭐냐면 2의 a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야. 여기까지 되겠어? 왜? 지수는 곱일 때 지수끼리의 합이 얘가 나오니까 그냥 2의 a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얘는 3의 마이너스 2a 곱하기 7의 2분의 1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잘 볼게요. 일단은 뭐 a가 a 지수는 a 지수끼리 조금 몰아버리고 a가 없는 걸 없는 것끼리 몰아버리면 자 7의 2분의 1 제곱 곱하기 잘 봐봐. 얘가 곱하기잖아, 그렇지? 얘가 곱하기인데 얘가 넘어와. 그럼 뭘로 넘어오지? 역수로 넘어오지. 다시 얘를 지금 난 넘기고 싶은 거야. 얘가 넘어올 때 뭘로 넘어와? 역수로 넘어오잖아, 곱하기는. 역수로 넘어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 지수의 부호가 바뀐다, 그 의미야.
그래서 2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얘는 2의 a제곱이 있고요. 얘는 마찬가지 넘어가야 되니까 역수로 넘어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지수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그럼 3의 2a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같아. 지수가 같으면 밑 곱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의 5제곱 곱하기 5의 5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10의 5제곱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지수가 같으면 밑에 곱할 수 있는 거. 결론적으로 얘는 14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a제곱인데 얘는 2a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지수끼리 맞춰주면 좋으니까 여기 있는 3의 2a는 우리가 9의 a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 2의 a제곱이고 9의 a제곱이니까 a제곱, a제곱 지수가 똑같으니까 곱해서 18의 a제곱 이러한 결과물을 뭐 할 수가 있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보면 되냐? 18의 18의 a제곱이 14의 2분의 1. 쌤이 얘기했지. 2분의 1이라고 느낌상 뭘로 가면 된다고? 루트로 가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18의 a제곱이 루트 14라는 거야. 자, 내가 지금 부활하는 게 뭐야? 18의 a제곱의 제곱. 18의 a제곱이 뭐라고? 루트 14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거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4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발전 문제는 상당히 조금 어려워요. 지금 너희들 입장에서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 일단 오늘 수업을 딱 듣고 나면은 주말 좀 시간이 있잖아. 마플 시너지를 먼저 조금 가서 간단한 지수 계산 문제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한 제곱, 제곱근, 제곱근 얼마? 그거와 연관된 문제들 좀 풀어보시고, 마플 시너지를 먼저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단원평가 앞쪽에 있는 기본 문제 연습을 좀 하시고, 발전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발전 문제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양수인 AB에 대해서 2의 A하고 3의 B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라는 친구는 3분의 자, AB다. 그럴 때 8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 얼마냐? 이거 물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발전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 발전 문제 풀어주는 이유는 발전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잘 봅시다. 일단 뭐 얘부터 한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8의 a는 2의 뭐가 되겠어? 3제곱 a니까 2의 3의 이렇게 볼 수 있고 3의 b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2의 a하고 3의 b가 같다고 했으니까 3의 b 대신에 누구를? 2의 a를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2의 3a 곱하기 2의 a제곱이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2의 4a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는 4의 a제곱도 되고 2의 a제곱의 4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즉 2의 a제곱이 얼마인지만 알면 그거의 4제곱을 하면 내가 원하는 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야. 자, 좀 일로 한번 나와보자. 이제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대박입니다. 좀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이렇게 자꾸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식이 이거거든. a 더하기 b는 3분의 4ab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a 더하기 b인데 지금 ab는 지금 지수에 있는 거죠. 지수에 있고 그러면은 a 더하기 b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곱해져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2의 a하고 3의 b가 같은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2의 b 똑같은 2의 b를 곱해주겠다는 얘기야.
지금은 갑자기 선생님 얘가 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조금 익숙해지면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얘는 2의 a 더하기 b 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6의 b 제곱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a 더하기 b 대신에 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2의 a 더하기 b 대신에 3분의 3 a b는 6의 b 제곱 되는 거고 b b는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가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자, 2의 3분의 4a가 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보니까 나는 지금 2의 a 제곱만 알면은 게임은 간단히 끝나겠지. 그럼 2의 a 제곱을 알기 위해서 2의 a 제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 3분의 4잖아. 3분의 4니까 3분의 4가 없어지기 위해서 이거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지금 뭘 곱해주면 돼? 4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지. 즉, 여기다가 4분의 3제곱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4분의 3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은 없어질 것이고 a만 남고 여기는 4분의 3제곱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제 헷갈 같은 놈이 얘기를 좀 안 해보겠는데 수 전체가 넘어갈 때는 곱하기 상태에서 수 전체가 넘어갈 때는 지수의 부호가 바뀌는데 지수만 넘어갈 때는 우리가 그냥 숫자 계산한 거 똑같이 역수로 넘어가시면 돼요. 3분의 4가 이렇게 4분의 3으로 역수로 넘어오면 돼. 수 전체가 넘어갈 때, 곱하기 상태에서 수 전체가 넘어갈 때는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되지만 지수만 넘어가기를 원해, 지수만. 그럴 때는 역수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즉, 2의 a제곱이 6의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2의 a제곱의 4제곱을 알면 되는데 2의 a제곱이라는 게 6의 4분의 3제곱이고 그거에 4제곱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약분 되니까 6의 3제곱이 돼서 2의 16이라는 결과물을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지수에 대한 얘기 좀 간단하게 우리가 개념